설명절,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한방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편히 잠든 며느리 옆에 시어머니가 못마땅한 표정을 짓고 있는데요. 몇 시간 뒤, 이번에는 잠이 든 시어머니 곁에 며느리가 잔뜩 화가 나 있습니다. 급기야 며느리는 방 밖으로 뛰쳐나가는데요. 대체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실제 사연을 저희가 당사자 특정을 이유로 일부 각색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릴게요. 아, 이 뭐 고부 갈등에 관한 얘기 같은데 이 사실 두 사람 처음 만났을 때부터 영 좀 이 궁합이 안 맞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연자는 40대 여성인데요. 결혼 전에 이제 부모님이 계신 시골집에 가서 처음으로 부모님을 뵀어요. 처음에 보고는 아, 소탈하시고 또 따뜻하신 분들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시어머니께서 얘 너랑 나랑 둘이 5일장 가자. 그래서 이제 시장을 나갔다가 이제 완전히 아, 내 꿈이 지금 산상 조각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왜냐하면 버스를 탔는데 버스 정류장이 아닌 데서 어머니께서 내려달라고 막 우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사께서 아 이거는 기사님께서 여기는 정류장이 아니라 내려줄 수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융통성이 없다 막 신경질을 내셔가지고 결국에는 중간에 이제 내리셨어요. 버스를 세우셨어요. 그때도 이제 너무 깜짝 놀랐는데 시장에 도착해서도 온갖 과일을 콕콕콕 찔러보면서 막 잘 익었나 봐야 된다고 주물럭주물럭 거리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상인 앞에서 그냥 앞에다 대고 앞다말 하시는 거예요. 이건 정말 맛없겠다. 맛이 갔네. 맛이 갔어. 막 이러셨습니다. 글쎄요. 뭐 여기까지만 들어보면 그렇게 뭐 며느리 본인한테 딱히 뭐 한 것 같진 않은데. 자, 그럼 더군다나 며느리 첫 생일도 뭐 챙겨줬다고 하던데. 네, 시어머니가 시장에 가서 포도를 보고 택배로 며느리에게 보냈습니다. 며느리가 잔뜩 기대를 하고 받았는데 그 포도가 좀 절반 이상이 다 짓물러 있고 또 터지고 또 썩어 있었어요. 그래도 일단 감사 인사를 드리려고 전화를 했는데 시어머니가 시장에서 떠리로 10,000원에 10송이를 팔길래 샀다면서 이 포도 사면 감자를 줬는데 감자는 내가 챙겼다. 이렇게 며느리 속도 모르고 이렇게 자랑을 했다고 합니다. 또 시어머니는 안 썩은 부분 골라내서 주스에 먹거나 잼 만들어 먹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하지만 포도는 대부분 썩고 초파리까지 꼬여서 결국 다 버렸다고 합니다. 아니 물론 온전한 포도를 줬으면야 더할 나위 없이 좋았겠지만 그래도 안 챙기려 그냥 문자 보내는 시어머니보다 낫구만 뭐. 여성과 이제 남성은 남편 사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제 아들 낳게 되면 시어머니가 보러 왔죠. 손자가 태어났어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근데 시어머니 뭐라 그랬냐면 아이고 우리 손자 코가 없네 뭐야 진짜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아내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으니까는 시어머니 얼굴을 빤히 쳐다보니까 옆에서 있던 시누이가 뭐라 했냐면 얘는 우리 집 얼굴이 아니네 또 한마디 거들었다고 그래요.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밉습니다 이런 말 했는데 그런데 이 시어머니가 계속해서 구박을 했는데 손자가 초등학교를 들어갔어요. 들어가는데도 이제 밥 먹을 때 천천히 먹었나 봐요. 그런데 밥을 천천히 먹으니까 너는 왜 천천히 먹냐 네가 밥을 천천히 먹으니까 키가 작은 거야 이러면서 굳이 또 한 소리를 하고요. 또 그리고 급기야는 뭐라고 했냐면 그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사돈네도 그렇고 너희 언니도 그렇고 오빠도 그렇고 다 키가 쪼만하지 이렇게 또 비하를 하니까 이 여성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어요. 그런데 여성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아니 나나 남편이나 둘 다 키가 평균 이한데 왜 나한테만 구박하지 정말 이상하네 이렇게 황당하게 생각했던 것이죠. 저는 밥 빨리 먹는데도 키가 작은데. 저도요. 예. 자, 박 변호사님. 네. 그런데 지난 설에 네. 선을 세게 넘었다는 거예요. 야, 명절 때 선을 넘습니다. 시어머니하고 명절 때 음식 정리를 음식 만들고 있는데 설거지 할 때쯤에 남편이 와서 설거지를 한다 하니까 시어머니가 야야 이 여자가 둘이나 있는데 니까지 들어서 뭐라노라고 경상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남편이 벌러덩 소파에 가서 또 누워 있는 모습도 있었고요. 그 이후에 직후에 저녁 시간에 시아버지가 장어를 어디서 얻어왔다고 해요. 그래서 뭐 장어 맛있잖아요. 맛있게 이제 가족끼리 구워 먹고 있는데 손자가 장어에 손이 가니까 야야 너 그거 아직 먹을 때 안 됐다. 어린 게 뭘 그걸 먹냐라고 뺏었고요. 이 장어를 시아버지하고 남편 앞에만 갖다 줬다고 합니다. 야. 그러면서 이 시어머니 며느리한테 아가야 너는 이런 거 느껴서 못 먹는다 그랬지라고 했는데 사실은
장어를 싫어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아. 매우 맛있거든요. 예. 느끼해도 먹습니다, 저거는. 여성이 하지도 않는 말을 했다면서 장어 한 점도 안 좋다고 합니다. 야, 근데 진짜 손주한테 저런 걸 내주지 않는 할머니는 참 쉽지가 않은데. 네, 그러고 이제 며느리는 뭐 좀 배가 고프니까 그래도 일찍 잠이나 자려고 했는데 이것마저 뜻대로 안 됐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불러서 나랑 같이 자자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인데요. 집에 보일러가 고장이 나 있었는데 큰 방에는 좀 약하게라도 틀어져 있었나 봐요. 그래서 거기에 남편이랑 그 손주를 재우고 작은 방에서 여자들끼리 자자고 한 겁니다. 그래서 작은 방에서 이제 잘 준비를 하는데 전기장판선이 뽑아져 있었던 거예요. 틀어달라고 하니까 시어머니가 고장이 났다면서 싫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은 또 설날이고 도저히 맨바닥에서는 자기가 힘들어서 전기 코드를 꽂고 다행히 작동이 잘 돼서 따뜻하게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며느리가 추워서 잠에서 깼는데요.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잠든 사이에 이 전기 장판선을 뽑아놨기 때문이었습니다. 여성은 화가 나서 남편이 잠든 방으로 달려갔는데 그곳에는 보일러가 잘 틀어져서 아주 따뜻했다고 하고요. 결국 여성은 자는 남편을 깨워가지고 화를 냈고 시부모님까지 일어났다고 합니다. 자, 시어머니가 대체 왜 멀쩡한 전기장판 선을 뽑았던 걸까요? 자, 개념 상실 시어머니 역에 박상희 교수, 그리고 어휘 상실 며느리 역에 백다희 아나운서, 그리고 존재감 전혀 없는 남편 역엔 박지훈 변호사님. 자, 별별 극장 레디 액션. 어머니 진짜 너무하세요. 보일러 고장 났다더니 남편 있는 방 완전 찜질방이에요, 찜질방. 아, 이게 보일러가 고장이 났다가 또 어떤 때는 됐다가 좀 왔다 갔다 해. 예, 근데 너는 남편이 따뜻하게 잔 게 뭐가 그렇게 아니 꼽다고 난리를 치니? 어머니 지금 영하 3도거든요? 야. 누구는 보일러 빵빵하게 틀어주고 제 전기장판선은 왜 뽑으신 건데요? 그거는 내가 너 전자파 오래 쓰면 몸에 안 좋으니까 그렇게 한 거야. 다 너 걱정해 준 거라고. 그리고 도대체 누가 시댁에 와서 너처럼 편하게 먹고 편하게 자고 그렇게 생활하니? 야, 다혜야. 내가 봐 들어봐도 우리 엄마 말이 그거 다 맞다, 야. 며느리 생일 선물까지 챙겨준 게 우리 엄마 아니까? 니 진짜 내 보이 시부모 복 하나를 끝내준다, 야. 아이야, 좋겠다. 너한테 마마보이랑 누나 사니? 엄마랑 살아. 그래, 살게. 아, 그래서 이혼을 했어요. 아, 교수님. 네, 이혼했습니다. 이혼했어요. 네, 결국에는 이제 쌓인 게 폭발을 해서 이혼을 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현재 아들을 혼자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상한 일이, 황당한 일이 벌어졌어요. 지난 추월에 추석이 지나고 시어머니가 전화를 왔는데 시어머니께서 너무 다정하게 아가 기다렸는데 왜 추석엔 안 왔니?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이 이혼을 했는데 아니 아들은 갔지 않나요? 설마 나보러 오라는 거예요? 라고 물었다니 시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지난 내 생일날 네가 전화도 안 하고 선물도 안 하더니 그리고 연락도 없더니 이번 명절까지 선물도 없냐고 너무너무 서운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너무 이상하게 왜 나한테 전화하셨냐 이런 식으로 얘기했더니 예, 니네가 이혼한 지 1년도 안 됐으면 그래도 아직은 남보다는 가까운 사람이지 않니? 라면서 서운하다 그러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혀서 바로 전화를 끊고 차단해버렸다고 합니다. 와, 차단했어요, 차단. 자, 그럼 여기서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이혼했는데도 자꾸 연락하는 시어머니 일단 차단은 했는데 앞으로 명절에 아들까지 안 보내도 될까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습니다. 가족에 문제가 있는데 어찌됐든 시어머니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들을 보냈을 때 시어머니의 이상한 성격이나 괴팍한 성격이 혹시 전염되거나 습관화 시킬 때 아마 제 생각에는 안 보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교수님. 네. 아, 시어머니가 좀 상식이나 뭐 삶의 규칙 이런 건 없으신 분 같아요. 그냥 본인이 원하는 걸 얘기하고 본인이 원하는 걸 하시는 그때 오일장 사건부터 뭐 포도, 뭐 장판 다 마찬가지고 부인, 며느리한테도 그러시는데 그래서 당연히 며느리는 안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손자는 보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피는 물보다 진하고 또 이 손자는 할머니를 분명히 사랑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할머니하고 또 연락이 안 되는 거는 손자한테는 외로움과 그리움을 줄 것 같습니다. 아니, 장어도 안 준 할머니 뭐가 좋아? 이런 게 제가 또 이혼소송 같은 걸 많이 해봤는데 네? 이렇게 이혼소송을 했는데 이혼한 후에 가깝지 않냐, 1년밖에 안 되는데 이런 얘기는 좀 처음 들어보거든요. 아, 이건 아메리칸 스타일이죠. 아니요, 아메리칸도 이럴 수는 없어요. 아, 진짜요? 시간이 흐른 후에 뭐 혹시나 다른 어떤 손자를 통해서 본다면 뭐 몰라도
이런 얘기가 성립할 수는 없는데. 저는 이 얘기 듣고 그 네. 가수 김은국 씨가 그 개그맨 조세호 씨한테 너 안 재우 결혼식 왜 안 갔어? 왜 안 왔냐? 똑같아요. 좀 알았어요. 알아야 가지. 좀 몰라요. 네. 안재욱 씨랑 친분 관계 자체가 없는데. 그러니까. 가면 예의가 아닌 거죠. 남이잖아. 남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는 지금 좀 따져봐야 됩니다. 손자 부분이거든요. 손자 자체는 사실은 이게 면접교섭권이라고 그럽니다. 아이를 양육하지 않는 일방의 이 양육권자, 그러니까 친권자 아닌 양육권자는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걸 정했을 겁니다. 아마 명절 때 언제 어떻게 볼 게 정해놨기 때문에 아이 정한 거, 아이 보내기로 정해준 거는 이행을 해주는 게 명절 때 정도는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실까요? 네, 김준희님, 아들도 보내지 마세요. 아들이 보고 배웁니다라고 하셨고요. 옴팡이님, 아이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라고 하셨습니다. 아이쿵님도 아들이 가고 싶다고 하면 보내주세요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의 구독이 사건 반장에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